안녕하십니까. 국어과 신현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재평가를 할 문제는 이번 문은 문법 문제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몇 가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등급 이상인 문제지만 저는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처음에 품사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품사의 정의를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고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국어사전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영어 사전을 많이 찾지만 국어 사전을 많이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공부를 하면서 몇몇 단어나 중요 개념은 반드시 표준 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개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품사는 단어인데 형태, 기준, 의미를 기준으로 나눴다.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형태는 먼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겠습니다.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을 불변화 가변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관계어는 체언에 붙어서 어떠어떠한 자격을 부여해주거나 아니면 뜻을 더해주는 말을 의미하는데 체언, 관계언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먼저 형태에 따라서 나눠야 하기 때문에 관계언에서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관계언을 아래로 내려 끌었습니다. 여기서 불변어와 가변어는 이 관계언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계언은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가 있는데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에 이다의 경우에 특수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왜 가변어와 불변어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가변어에 속하는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로 나는 학생이다라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쓰인 이다라는 이다라는 품사는 우리는 조사라고 국문학에서는 조사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다의 쓰임이 학생이다와 붙어서 나에 대한 자격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다가 가변어로 분류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학생이고 난 학생이니 난 학생이므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변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가변어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용언이라고 하면 형용사와 동사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까지 분류를 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체온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수식어에는 부사와 관형사가 있습니다.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관계언에는 잠깐 아까 설명을 했듯이 조사가 있습니다. 용언에는 이쪽에 쓰겠습니다. 형용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품사를 형태, 기능, 의미로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나번에 열의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품사별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의미로 품사를 나눴으니까 형태, 기능, 의미로 품사를 나눴으니까 하나하나 연습을 해가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열이라는 건 숫자를 나타냅니다. 숫자와 수량을 나타내는 품사를 우리는 수사라고 합니다. 에. 에라는 거는 체온에 붙어서 체온의 자격을 나타내주거나 어떠한 뜻을 한정해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에 붙어서 체온에 붙어서 혹은 다른 용언이나 이런 것들 붙어서 뜻을 더해주거나 자격을 나타내주는 말, 이거는 관계언. 관계언 중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사가 됩니다. 자, 아홉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말, 수량을 나타내는 말, 수사가 됩니다. 같은 구조입니다. 숫자에 붙어서 어떠한 자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 자격을 나타내거나 어떠한 뜻을 한정해주는 조사가 됩니다. 매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착실한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매우 같은 경우 수식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수식원에서 부사와 관형사가 있는데 관형사 같은 경우를 먼저 봅니다. 관형사 같은 경우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말, 관형사입니다.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말, 관형사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부사입니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 위치가 정해져 있고 체언만을 꾸밉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부사입니다. 부사는 관형사도 꾸미고 부사는 용언도 꾸미고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그러면 매우는 부사가 됩니다. 자, 착실하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학생,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가 됩니다. 이다, 아까 설명을 했듯이 서술격 조사, 조사가 됩니다. 제가 왜 착실한을 마지막에 보자고 했냐면 이 착실한 같은 경우는 우선 품사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착실한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우리 착실한을 제가 형용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착실한이 지금 문장에서는 학생이다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용사 착실한이 문장에서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 착실한은 자, 품사 말고 문장 안에서의 성분을 이야기한다면 관형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맞죠? 예, 그렇다면 저희가 품사 외적으로 이제 성분으로 본다면 이거는 관형어가 됩니다. 자, 제가 관형사라고 하지 않고 관형어라고 했습니다. 착실한을 잠깐 떼어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실하는 기본형으로 착실하다입니다. 착실하다는 어떠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착실하다가 착실하고 착실하니 와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활용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변하는 부분 어미, 특히 그 어미에 있어서 무언가를 수식해 줄 때는 이렇게 관용사형 전상어미 니은이 붙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착실 안에 관용사형 전상어미 니은이 붙어서 관용어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따라 나누면 착실한과 이다는 가변어이다. 착실한 이다. 마찬가지로 이다. 제가 가변어라고 활용과 비슷하게 형태가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활용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활용은 용언만 활용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다 형태가 변하고 착실하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변어입니다. 2번, 니은에 따라 나누면 열과 학생은 체언이다. 자, 열과 학생. 자, 명사와 수사입니다. 명사와 수사는 체언입니다. 맞습니다. 3번, 니은에 따라 나누면 은과 이다는 관계언이다. 은과 이다. 자, 은, 제가 조사라고 했습니다. 관계언입니다. 이다, 서술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관계언입니다. 4번, 디귿에 따라 나누면 아홉과 학생은 같은 품사이다. 자, 아홉, 학생, 수사와 명사입니다. 수사와 명사는 디귿, 가장 구체화된 의미에 따르면 수사와 명사는 서로 다른 품사입니다. 그러므로 아홉과 학생 서로 같은 품사가 아닙니다. 5번, 디귿에 따라 나누면 매우와 착실하는 다른 품사이다. 자, 디귿, 가장 세분화된 기준에 의한 품사에 따르면 매우와 착실하는 둘 다 그 전 기능에 따라만 수식언이긴 하지만 매우는 부사이고 착실하는 여기서 관용어로 쓰였기, 자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관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관용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돼도 서로 다른 품사로 가야 됩니다. 자, 착실하는 형용사이고 매우는 부사입니다. 형용사는 용언에 있고 부사는 수식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용사 매우와 착실하는 서로 다른 품사이다 라고 말한 5번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풀 수 있는데 제가 3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니은에 따라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능에 따라 나눴는데 3번 기능에 따라서 관계언입니다. 관계언입니다. 모모은하고 조사이기 때문에 관계언이고 기능에 따라서 자, 모모이다라고 해서 서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여기서 기능에 따라 나눴는데 용언이 아니라 관계언이 되냐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이다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문제가 이거는 서술성을 가지니까 기능에 의해서 이건 용언일 수도 있겠다라고 오답으로 학생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서술격 조사이다는 어떠한 서술의 의미를 덧붙여주지만 그 기능적 분류에 있어서는 수식언 조사에 해당한다. 이것을 알아야지 둘 다 수식언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했습니다.